뉴스 보면 군대 안에 부조리 많다던데. 그러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? 벌써부터 걱정되네. 설마 내가 군대 가고 나서 전쟁 나는 거 아니겠지? 전쟁 영화 보면 진짜 끔찍하던데. 상상만 해도 무섭네. 꿀 깨웠군. 뭐 이제 슬슬 갈 때가 되긴 했지. 입대 전까지 해야 할 것 좀 생각해 봐야겠다. 이거 스팸 아니겠지? 막상 문자 오니까 기분 이상하네. 아, 전산오류로 저녁 처리 안 되려나? 공군은 휴가가 많은 대신에 복무 기간이 길고, 육군은 공군보다 휴가가 적은 대신 복무 기간이 짧네. 하, 진짜 오긴 오는구나. 내성적인 내가 군대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나 체력도 약한데 운동이라도 좀 해야 하나? 흠, 좀 걱정되긴 하지만 아 몰라, 입대하면 어떻게 되겠지? 이거는 지금 나한테 있는 거고 또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지?